현대사회, 아랍권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그 활동 범위가 너무나도 제한적이어서 인간 평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간의 역사에서 차별적인 기준은 성차별에서 뿐만 아니라 귀족과 평민, 노예 등 신분 계급의 불평등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함을 하나나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홍길동전은 얼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신분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 속 인물 홍길동의 이미지는 탐관오리를 보라는 의적 캐릭터로 알려져 있으나 실존 인물이었던 홍길동은 의적이랑은 사뭇 그 행보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 속 홍길동과 실존 인물 홍길동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작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자 미상이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허균은 16세기에 태어나서 17세기 초반에 사망하였는데 홍길동전에는 17세기 후반의 인물인 장길산이 등장한다는 등의 이유들로 홍길동전은 작자 미상의 창작 연도를 알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길동전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후대의 여러 이본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최초의 한글 소설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남아있죠.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판타지 소설처럼 많은 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술의 고수이기도 하며 학문, 용병술, 게다가 초능력이라 할 수 있는 도술도 부릴 수 있죠. 홍길동은 승산 홍문과 몸정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얼자입니다. 얼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자면 조선시대 신분 제도 중에서 서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서자는 첩의 자식을 의미하며 얼자는 첩 중에서 신분이 천민인 경우 얼자라고 하죠. 첩은 대체적으로 부자 양반들 사이에 많았으며 대부분은 양인첩이 아닌 천민첩이라 서자보다는 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얼자들은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천민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홍길동은 양반인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 고전소설이나 위인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처럼 홍길동의 태몽도 비범한데요. 홍문은 낮잠을 자던 중 청룡이 등장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청룡이 나타나자 귀한 아들을 얻을 거라 생각하여 바로 아내와 동침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이 양반이 대낮부터 사람을 부끄럽게 하냐고 거절했죠. 아내의 거부로 인해 홍문은 재빨리 춘섬과 동침해서 홍길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도입부는 아동용 동화책에는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죠. 총명하게 태어난 길동은 동네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내 아이로 자라고 있었는데 되려 가까운 사람들이 홍길동을 시기합니다. 친척들이라든가 집에서 함께 지내는 종들은 길동이 잘나가는 꼴을 보지 못해 천한 자식이라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이에 홍길동은 입신양명을 못할 바에야 장래희망으로 차라리 집을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던 중 홍판서는 똘똘한 홍길동에 대해 애정을 많이 드러냈는데 첫 번째 첩 초랑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죠. 초랑은 홍판서의 본부인 유씨 부인과 손을 잡고 길동을 없애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홍길동의 나이 11살, 요즘 나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히어로급의 재능을 타고난 길동은 근육형 몸매의 유격 경전 마스터, 여기다 날씨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초남과 유씨 부인이 보낸 자격정도는 가볍게 물리치는데요. 자초지종을 알게 된 길동은 이제 그만 집을 떠나며 그 길로 산속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소설의 필연성을 따라 마침 길동이 도적대 소굴을 발견한 날 두목을 뽑는 날이었죠. 그리고는 도적 두목 테스트에 통과하여 도적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홍길동은 자신이 이끌어갈 도적단의 포부를 밝히는데요. 못된 벼슬아치들이 힘없는 백성에게 빼앗은 재물을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도적단의 이름은 가난한 백성을 돕는다는 뜻의 활빈당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로 자신의 분신 7개를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8명의 홍길동이 탄생하죠. 이완 맥그리거,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아일랜드가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8명의 홍길동은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양반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러한 홍길동의 활동들은 임금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위였고 나라에서는 길동의 형과 아버지에게 위협을 가하며 홍길동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도술 능력이 있었던 홍길동은 유유히 탈출을 하고 어떻게든 홍길동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임금은 홍길동에게 병소판서의 벼슬을 주게 되죠. 그 후 홍길동은 3,000명의 부하들과 성도라는 섬에 도착해서 요괴를 물리치고 3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키나와 과거 류큐 왕국으로 추정되는 율도국을 정벌하며 왕이 되는데요.
세월은 흘러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중정과 함께 신선이 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소설 속 홍길동의 활약은 탐관 오리들을 보라고 오랑캐를 토벌하는 등 의적의 활동을 보였다면 15세기에 활동한 실존 인물 홍길동은 의적이라기보다 도적 중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도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조선 왕조 실록 중 연산군 시절에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하자면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라는 식으로 당대 최악의 강도로 묘사되었는데요. 요즘 시대의 각종 서류 양식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자주 쓰이는 것과는 달리 당대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욕설로 쓰였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 홍길동은 15세기 초중반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난 인물로 그의 아버지 홍상직은 높은 벼슬과는 거리가 있는 종종 절제사를 지낸 무관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주요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홍길동의 형들이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적자 출신의 형 홍기동과 홍일동은 호조 참판에 이르렀으며 홍길동의 조카 딸 숙의홍씨가 성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죠. 숙의홍씨는 성종과의 관계에서 무려 7남 3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안 배경을 등지고 있던 홍길동은 소설처럼 의로운 도적이었다기보다 전국구 단위의 도적패라고 하는데요. 심각한 사회적 암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 배경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홍길동을 건드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계와 결탁한 조폭이나 마피아 등이 연상되는 인물이었죠. 단순하게 상인의 물건을 약탈한다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이 거대하여 부하들 중에서는 중간 보수들이 벼슬이 있는 자와 결탁하거나 혹은 벼슬아치 행세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홍길동의 잔혹성은 전국적으로 최고봉이었는데 그중 충청도의 피해가 극심하여 유민이 대규모로 발생해 세수가 그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요. 조선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홍길동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숨겨주었던 가족을 몰살한다거나 얼굴 가죽을 벗겨서 매달아 놓았다고도 합니다. 소설에서 조선 팔도의 정의 구현을 행하던 홍길동과는 달리 실제로는 조선 팔도의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딸 숙의홍씨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조정에서는 쉽사리 홍길동을 건드리지 못했죠. 심지어는 조선 조정 관리들을 포섭해서 비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당상관을 지낸 무관 엄기소는 정상품 절충 장군으로 그의 유명세는 탐관오리로서 유명했는데요. 홍길동과 쿵짝이 맞아 부를 축적하고 가정범죄를 저지르다 점점 판이 커지면서 결국 1500년경에 홍길동은 잡히게 됩니다. 홍길동이 태어난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잡힐 적에는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노년이라고 예상되고 있네요.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홍길동이 전국적인 도적 패거리에 반하는 주장으로는 홍길동이 벼슬아치 행세를 한 것은 그가 단순히 탐관 오리들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 썩은 조정을 바꾸기 위해 혁명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니 지나간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쨌든 그의 말년은 옥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몇몇 주장에서는 홍길동의 후손들이 홍가와라라는 성명으로 오키나와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설에서의 율도국을 류큐 왕국이라 말하기도 하죠. 이 주장에 따르면 16세기 초반 류큐 남구 이시카기 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오야케 이카하치와 홍길동을 같은 인물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한국 측의 주장이며 일본 측의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에서 홍길동은 1500년 10월 22일에 잡혔는데 오야케 아카하치는 1500년 2월 13일 류큐 왕국의 관군과의 대결에서 죽었다고 하니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데는 다소 무리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실존한 홍길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적패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폭군의 시대를 골탕 먹인 도적이라는 명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홍길동이 살아있던 시절의 왕이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이었기 때문이었죠. 연산군의 이미지에 맞서는 의적 홍길동은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적의 이미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 속 인물 홍길동과 실존 인물 홍길동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실제한 홍길동이 의적이었는지 조정 세력과 결탁한 도적패였는지는 각자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의 제24대 국왕, 본격적인 삼국통일전쟁이 일어나기 전 신라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는 진흥왕은 한반도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신라의 국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진흥왕, 버풍왕 때 조용히 신라 내부의 국력을 비축하여 이를 진흥왕에게 물려주었고
대대적인 정복전쟁을 하며 기존 신라 영토의 3배를 만들게 되었죠. 신라를 부흥시켰던 진흥왕은 불심이 깊어 말년에는 승려처럼 하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라고 불렀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전륜성왕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유대인 역사를 정리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 무신론자이며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정리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륜성왕은 어떤 개념인지 알아볼까요? 전륜성왕은 바퀴라는 뜻의 보륜 네 개를 굴리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를 뜻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 바르틴이라고 하네요. 차크라 바르틴,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차크라는 2000년대 초반 4인조 걸그룹 샤크라와 비슷한 어감이기도 하죠. 원래는 차크라라는 그룹명이었는데 조금 더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샤크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차크라는 바퀴 또는 원반을 의미하며 또한 인간 정신의 중심부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고대 인도에서는 바퀴를 왕권의 상징으로 여기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차크라 바르틴이라는 개념도 그 연장선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차크라 바르틴은 이상적인 군주의 무한한 통치권을 상징한다는 거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생존한 시기였던 기원전 5세기 전후의 인도 사회는 시족 공동체 사회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가 존재하는 도시국가가 성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권력을 통합하면서 부족과 도시국가를 뛰어넘어 세계 제국으로의 권위를 모색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고대 인도 사회의 시각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신화적이고 이상적인 의미의 제왕 차크라 바르틴, 즉 전륜성왕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륜성왕은 불법에서 말하는 법, 다르마의 중간 통치를 강조하여 전륜왕은 법에 의지하고 법을 중시하고 법을 존경하고 등등 아무튼 불교의 정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법을 따르지 않으면 가뭄과 홍수, 질병, 재난 등이 덮친다고 하는데요. 꼭 전륜성왕이 아니라도 누구든 나라를 통치할 때 국민의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불교 경전에서의 전륜성왕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륜왕, 음륜왕, 동륜왕, 그리고 철륜왕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세계관에서는 지구상의 육지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금륜왕이 4개 섬을 모두 다스리는 왕, 은륜왕이 셋, 동륜왕은 둘, 철륜왕은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고 하네요.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전륜성왕으로 불린 인물들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륜성왕의 모델로는 인도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거론되는 아소카 대왕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6세기경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초대 황제인 무제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를 가지게 되면서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여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백제의 성왕이 있었고, 신라에는 진흥왕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22년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에 의해 창시된 인도의 전제군주제 국가인 마우리아 왕조는 최초로 인도를 통일했던 제국으로, 인도 역사에서 무굴 제국과 함께 가장 거대한 땅을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중 아소카 마우리아 왕은 왕조의 3대 왕으로, 인도 역사에서는 아소카 대왕으로 칭송되며 한자로는 아요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긴 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리 평화로운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제외하고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다른 대왕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아소카는 젊은 시절엔 선왕 빈두사라의 자식 101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친형제와 이복 형제를 합쳐서 100명이 되었다는 말이죠. 엄청난 수의 왕위 계승 형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혼란했던 중국 삼국지의 배경인 2세기보다 500년은 더 이전의 인도 사회에서도 혈육의 피로 물든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치열한 왕위 계승 다툼에서 아소카는 자신의 친동생 한 명을 제외하고 이복 동생 99명을 모두 죽였으며, 그 아래에 있던 신하와 궁녀까지 모두 죽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타국과의 무수한 정복 전쟁을 벌이며 피에 굶주린 늑대 같은 존재였죠. 이러한 그의 영토 확장 활동들은 인도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초의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아소카 왕은 재임 당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건설하게 되고, 강한 힘을 바탕으로 남아시아 곳곳으로 영향력을 뻗치게 되었죠. 기원전 265년 무렵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인도 주변을 통일했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서는 기원전 260년경에 아지비카교에서 불교로 전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정복전쟁을 일삼아온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불교의 교리에 따라 복지군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는 자신이 침략했던 나라의 공공사업을 후원하고 병원과 고아원들을 다수 건설하면서 전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신경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역사상 최초로 동물보호 및 학대금지 법령을 제정하게 되고, 인류 최초의 수의사 제도를 만들기도 했죠.
이는 세월이 지나 계몽주의 유럽 역사학자들이 천년도 더 이전에 아시아에서 인간과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의미로 불교를 열성적으로 신봉하여 불탑을 세우고 이웃나라에도 불교 선교화 활동에 열을 올려 아소카 왕 때문에 오늘날의 불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불교만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종교에 대해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륜성왕의 대표적인 모델이 인도의 아소카 대왕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정복군주인 진흥왕이 전륜성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불렸다기보다 자신을 전륜성왕과 동일시했다고는 하나 어쨌든 신라 불교 전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진흥왕의 정복전쟁 정책의 성과로는 지금의 경상북도 범위에서 시작해 북쪽으로는 함경남도 함흥과 서쪽으로는 한강유역, 남쪽으로는 가야를 완전 정복하기에 이르죠. 자신이 즉위하던 시점에 3배 이상으로 영토를 넓히게 되었고 신라는 함경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의 기존 불교는 백제를 매개로 하여 중국 남조 계통의 불교였는데 진흥왕 때는 고구려성 해량을 통해 북조 불교를 신라에 유입시키게 되면서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남북조 불교가 융합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라 불교는 역사는 짧지만 급속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쓴 진흥왕은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려처럼 활동하고 다녔으며 왕비 또한 비구니가 되어서 영흥사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말년이었다고는 하지만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아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인데 왕비도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니 불심이 깊은 부부였나 보네요. 오늘은 전륜성왕이라는 주제로 인도의 아소카 대왕과 신라의 진흥왕에 대해 짧게나마 준비해보았습니다. 두 명의 왕이 모두 젊은 시절에는 영토를 넓혀가다 말기에는 불교에 심취된 공통된 모습을 보인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